소개를 해볼게. 챔피언. 동아리 간단 OT가 있네. OT 처음 보는 항목인데 이게. OT. 형님들을 위한 롤 입문 가이드라고 이렇게 써놨거든. 아, 야, 롤. 우리 입문 시키면 대단한 건데 이거. 롤을 사실 우리 아는 사람이. 나 알고. 사실 경훈이랑 희철이밖에 없어. 나도 완전 알고. 나는 예전에 했었고. 해봤다며. 이 형도 롤을 나오자마자 했어. 나오자마자 했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몇 개월 했거든요. 근데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드라마 가면 욕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돼야 돼 팀워크가. 맞아, 게임 맞아. 즐겁다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팀워크 게임이라서. 일단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누가 일단 설명을 해줘 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롤에 대해서. 롤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하는 게임이고 이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넥서스라는 게 있어. 본진을 이제 깨면은 이기는 게임. 상대편 본진을 먼저 깨면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맡은 말을 좀 잘 하고 포지션이 이제 각 라인별로 설명해줄 수 있거든. 얘기 좀 해줘. 나부터 할까? 나는 이제 탑이라는 라인인데 맨 위에 있고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약간 윙어? 윙어? 약간 팀이랑 좀 동떨어져 있고 개인 플레이 좀 많이 하고 약간 아영으로 치면 이진호야.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할 것만 계속하고 맞아. 남이 뭐라고 그냥 자기 계속 말 잘 안 듣고 자기 드림만 생각하다가 마이웨이 그런 포지션이 있어. 탑은 아는 형님의 이진호. 맨날 상대 팀이랑 싸우고 나는 이거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정글? 나는 모든 곳을 이제 갈 수가 있어. 정글러지? 멀티플레이어. 정글러라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난 심판인 것 같아. 심판이라고? 심판이라고. 왜냐면은 중재자 같은 건가? 약간 중재자. 판단을 계속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하면서 이제 가고 싶은 라인에 이제 한 번씩 개입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약간 리더 역할 그런가? 어찌보면 호동이야. 리더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딱 가보동. 비슷해. 욕 많이 먹는. 욕 엄청 많이 먹어. 정글이? 호동이. 근데 본인이 중심이 돼야 돼. 호동이. 정글은 그렇고. 페이커. 미드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미드필더랑 비슷하잖아. 미드필더랑 좀 비슷해, 롤에서도. 조율을 하지. 약간 중간에 이제 라인에서 계속 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고 수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약간 좀 되게 결정력도 중요하고 킬패스 같은 것도 딱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축구에서도 사실 미드필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허리니까. 그렇지. 올라운드 플레이 아니야. 아영으로 따지면은 이제 사실 국보급 미드거든. 진짜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국보급 센터 있잖아. 그러네. 소장은. 네. 그리고 일단 둘 다 건물이 있어. 우리 중에 건물 있는 사람이 비슷한 게 있네. 진짜 딱 중심. 내가 정말 게임 잘 모르지만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고. 완전 둘이 똑같아. 경제 기사를 많이 보는 거. 아니 그냥 기사에 모든 기사에 다나니까. 에 관련한 기사가 세계적 관심이니까. 나같이 게임을 아예 모르는 문외한도 사실 페이커 기사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 그 결승전 같은 거를 뭐 하는데 보러 한국에 오셨는데 페이커 우승했다고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50대 아저씨가 어디 브라질인가 어디서 오셔가지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몇 건 잊어본 거 같은데. 아니 서정원이 좋은 말 하고 있는데 걔는 옆에서 몇 건 아니, 이게 아침도 조합이 됐지. 얘는 저거 얼른다는 조항을 받을 거야. 어쨌든 여권 잊어버려. 내 포지션은 약간 축구로 치면 스트라이커. 공격수. 좀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고. 손흥민이네 거의. 팀들이 좀 패스 같은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주는 편이라서. 체격은 스트라이커 체격인데. 언딜러라고 이제 우리 중에서 얘기하자면 나처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걸로 이제 주목도가 되게 높아. 나중에 굉장히 높아. 계속. 그렇지. 여기 팀들이 구마윤씨를 많이 키워줘야 돼. 같이. 키워줘야 된다. 우쭈쭈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구마윤씨 엄마가 이제 나와. 민석이 엄마야 이제. 민석이야? 이제 나는 서포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서포터의 근본은 이제 팀원들을 지켜주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공격에 좀 특화돼 있는 좀. 알만한 축구 선수를 비유하면 송정국 선수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중요하지. 예전으로 하석주 선수. 너무 예전 뿐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를 딱 보면은 진짜 아는 형님에서 이제 이수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여서 게임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실력이 좀 낮은 사람이 서포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제일 그 남는 포지션 서포터. 캐리아는 어땠어? 맞아. 맞아. 맞는 말인데 나는 그걸 노렸지. 이제
그걸 노려서 이제 내가 가면은 1등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는 감정. 아, 그 포지션이 프로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포지션이었어? 서포터? 원래는 미드원, 나도 미드원들이었어. 그러다가 보통 그래. 아, 내가 프로 되려면 미드에는 뭐 페이커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서포트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바꾼 거야? 뭐 미드원들이어도 1등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포트는 100% 가능할까 생각해서. 아, 내가 가서 1등 할 수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 확률이 높다. 아니, 그럼 진짜? 포지션은 감독님이 정해준 거 아니면 팀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넌 이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해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약간 게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 이제 하나를 파다 보면 그걸로 계속 하거든.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선수들을 이제 팀에서 뽑는 거야, 한 명씩. 포지션에 맞게. 팀이 모이는구나.